12월 둘째 주 발매 뉴스니커. 12월 11일 레전드 이즈 백. 에어조던 11 쿨그레이 발매 소식. 콩코드, 브래드, 주빌리 등 매년 연말 에어조던 11 모델을 재발매한 나이키. 2021년 재발매의 주인공 쿨그레이의 모습이 공개됐다. 마이클 조던이 사랑했던 컬러로 에나멜 소재가 적용된 그레이 컬러의 어퍼, 화이트 컬러의 중창, 쿨그레이만의 매력이 더해진 아이스솔. 조던 정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클래식한 멋을 장착해 돌아왔다. 변하지 않는 진정한 레전드의 기환, 에어조던 11 쿨그레이. 12월 11일 발매. 12월 에어조던 2의 시대가 왔다. 유니온 에어조던 2 그레이 포그 발매 소식. 오프화이트와 나이키의 협업 시리즈에 이어 LA 유명 편집쇼 유니온과 협업한 새로운 에어조던 2를 선보인다. 에어조던 1-4 컬래버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협업 라인으로 그레이 컬러의 나일론 소재, 블루 컬러의 스웨이드, 천공 디테일이 돋보이는 어퍼 등 에어조던 2의 고급진 실루엣을 바탕으로 스티치 디테일, 탭 등 유니온만의 독특한 매력이 더해졌다. 청키한 디테일이 조화롭게 배치된 유니온 에어조던 2 그레이 포그. 12월 발매. 릴리즈 루머. 인기 모델의 재귀환 이지부스트 350V2. 예사야 리플렉티브 발매 소식. 카니의 새 이름 예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합친 예사야가 약 1년 만에 재발매된다. 겨울 분위기를 담은 새하얀 컬러웨이와 이지의 아이덴티티, 측면 라인 디테일, 반전 매력을 더해줄 리플렉티브 등 350V2 시리즈 본연의 실루엣을 깔끔하게 그려냈다. 베이직한 컬러웨이로 인기를 끌었던 예사야, 다시 한번 인기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이지부스트 350V2 예사야 리플렉티브 커밍 순. 12월 둘째 주 발매 뉴 스니커. 에어조던 11 쿨그레이, 유니온 에어조던 2 그레이 포그, 이지부스트 350V2 예사야 리플렉티브. 앞으로 발매될 뉴 스니커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조해보자. 안녕.